월남이라는 단어가 있죠. 밑에 그 밑에 월남이죠. 월남. 월남이 뭐겠어요? 우리 하룻밤을 몇 동분 한다고 그랬어요? 하룻밤을 5동분 합니다. 1경, 2경, 3경, 4경, 5경. 갑, 을, 병, 정, 우. 1야, 2야, 3야, 4야, 5야. 1, 2, 3, 4, 5야. 하룻밤이 5야까지 있습니다. 기준은 8시가 기준이에요. 자, 여기 8시. 앞으로 1시간씩. 뒤로 1시간씩. 그리고 이제 10시간 되겠죠? 9시부터 5시까지요? 11시까지요? 여기는 12시가 되겠죠? 몇 시부터? 11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는 2시가 되고, 앞으로 1시. 그리고 4시, 4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룻밤을 5등으로. 그래서 이하자를 붙이면은 1야, 2야, 3야 이렇게 할 거고. 그럼 경자를 붙이면은 1경, 2경, 3경 이렇게 하죠? 최초 시에 보면은 추위가 우중이나 시에 삼경우라는 말 나오잖아요. 삼경에 비가 내리는데 몇 시요? 12시에 한번 배우죠? 삼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갑, 올, 병, 정, 가랴, 얼랴, 능랴, 정랴, 무야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람이잖아요. 몇 시까지요? 10시에서부터 11시까지 임금이 밤늦도록 공부하는 것을 을람이라. 성종께서 을람하실 때 여기 이제 지금도 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지로 가지고도 시간을 나타낸다, 그죠? 지지, 자시 한 몇 시? 몇 시? 그래서 이걸 자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축시, 그 다음에 인시 이렇게 됩니다. 자시 앞에는요? 해. 해 앞에는? 술. 그래서 이렇게 자시에 우리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자꾸 이런 말 있죠? 12시입니다. 12시 전으로 아직까지. 이때가 제일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모셔서, 조상신을 모셔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조상신이 활동하기 제일 좋은 아주 만물이 다 참는 최고 고요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지낸다는 뜻입니다.